있습니다. 자, 김태경. 2006년 마지원, 1년 내내 잘했던 마지원을 제외하고 2006년 말에 제일 잘했던 선수로 제일 불렸던 선수는 김태경인데 2007년 저는 그렇죠. 진영석을 태우고 있어요. 네, 정말 두 선수 모두 다 2007 시즌 분위기 좋거든요. 네. 네, 그 상승세에 두 선수가 맞붙었습니다. 아주 수려한 외모와 함께 앞에 하나 경기는 장으로 이제 급상급중의 유명다. 네, 네, 상대를 보험이라고 칭한 김태경은 행여줘도 됩니다. 그러나 상대로부터 보험이라는 소리를 듣고 지면 안 되죠, 진영석은. 아, 그럼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프로토스 김태경 선수의 진영이 붉은색입니다. 자, 맵은 파이썬입니다. 이에 맞서는 진영 선수의 진영 파란색 테란이네요. 뭐 아무래도 앞선 그 마재윤 이재호 선수의 경기 때도 그랬습니다만 이미 8강행이 확정된 마재윤 선수가 어떤 그 굳이 힘 빼는 경기보다는 초반에 약간 도박적인 오리플레이를 했거든요. 뭐 이번 경기 역시 그 두 선수가 그런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냥 뭐 무난한 전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진짜 그 가장 아껴놨던 하나의 어떤 그 비기를 들고 나오기 어렵겠지만 진짜 지기는 싫을 거예요. 이 맵의 전체 데이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테란이 토스전을 좀 잘한 편인데 일단 진영수 선수는 하지만 이 맵에서 토스전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고요. 네, 김태경 선수는 뭐 온게임넷에서는 처음입니다만 MSL에서 삼성의 테란 장용석 선수를 네, 한번 이긴 기록이 있습니다. 네. 양 선수들 아이가 정찰 없이 조용히 김태용 선수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이제 스타링까지 접수하러 왔거든요. 8강 가야죠. 네, 뭐 혁명과 김태경 뭐 아무래도 이제 저그전에서의 어떤 그 포스가 바로 그 저런 어떤 그 닉네임을 얻은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 이 그렇죠 뭐 보험 사기 할 수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김태경 선수 입장에서는 근데 이런 게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조지명식에서는 도발을 하는 쪽이 이익입니다. 남는 겁니다. 김태경 선수는 오늘 딱 지고 나면 아니 뭐 보험이 없으니까 나 어차피 진출이 확정됐는데 뭐 예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험이 원래 그런 거죠. 그렇죠. 별일 없으면 예 네. 네. 없으니까 좋은 거고. 네, 일단 뭐 진영 선수는 아예 정찰도 네, 베럭스를 짓고 이제 정찰을 가려는 네. 움직임이고요. 자, 김태경은 벌써 8시적 확인을 했고요. 네. 없다는 걸 봤습니다. 뭐 좀 그 양 선수의 종족별로의 어떤 그 도박수라고 본다면 테란 같은 경우 이제 투팩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 뭐 프로토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공중을 러쉬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아주 그 빠른 형태의 드랍 작전 같은 것도 이제 나올 법하고요. 네. 자, 이제야 김태형 선수 상대편이 두신 것을 알았을 겁니다. 네. 6시까지 봤는데요. 지금 바로 이제 12시로 가게 된다면 야 저렇게 늦게 가고서도 더 빨리 정찰할 수 있는 12시 쪽으로 1시 12시 쪽으로 가는 모습이죠 진영석. 네, 근데 오히려 빨리 정찰 보냈던 김태경 선수는 못 들어가게 생겼어요 지금 본진으로. 근데 뭐 이거는 뭐 양 그 선수 간의 심리가 어느 정도 이제 반영될 수밖에 없는 토스가 이 맵에서 테란 상대할 때 심리 네, 테란이 토스 상대할 때 심리 토스는 가까우면 좋다 이거죠. 테란은 가까운 게 그 이 공중거리 간 가까운 게 오히려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예, 가까운 방향으로 먼저 선 정찰을 보낸 것이고 프로토스는 멀리 이렇게 돌려보낸 것이죠. 네, 일단 상대편의 위치는 확인을 했고 진영수는 김태경의 본진까지 봤습니다. 네, 그냥 일반적으로 플레이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의외수를 던질 수도 있겠는데 물론 뭐 일반적으로 한다면 그냥 FD 형태로 출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진 정찰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박하는 것처럼 보여주고서 스타포트에 올려서 드랍십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히려 프로토스의 허를 완전히 찔러가지고 굉장히 그 고전적인 형태로 괴롭힐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지금의 움직임이라면 스타포트를 올릴 거였으면 진작에 올라갔죠. 근데 현재는 그냥 단순한 FD로 멀티를 가져갈 것 같네요. 네. 뭐 FD가 아니라 그냥 뭐 탱크 확보해서 CG모드 빨리 개발하면서 원팩 더블 형태로 네, 그냥 거부를 할 수도 있겠고. 네, 그러는 가운데 김태경도 병력들 상대편 쪽으로 보내봅니다. 아, 그리고 센터 지점.
야, 이거는 예, 다크드랍까지도 생각하나요? 네, 자, 시스템이라고 하던 치는 모습 보였어요. 자, 로보틱스는 거의 완성이 됐고요. 네, 뭐 이런 경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관계에서 그러니까 멀티를 가기보다는 본진에서의 자원을 짜내서 한번 몰아치는, 그러니까 테란의 어떤 원팩 더블을 노리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셔틀이 필요하고, 예, 이거 노출해서는 안 되죠. 네, 예, 예. 그래갖고 좋은 위치에다가 좀 멀리 일부러 그래서 그 파일런트 여기저기 예, 분산시켜갖고 넓게 지어놓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예, 그 이윤열 선수와의 경기 때처럼 아주 좀 이 진영수 선수의 타이밍을 뺏는 빠른 다크드랍이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터렛 하나 겨우 건설하고 있다가 그거 예, 두 다크 정도에 딱 제압 따고 나서 그냥 경기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은 진영수가 상대편의 의도를 지금 확신할 수는 없어요. 짐작만 할 뿐이죠. 그렇죠. 템플 아까이면 거의 되졌어요. 근데 어차피 진영 선수도 지금 머린 탱크로 압박을 했습니다만은 공격 갈 수 없는 게 자신 역시 더블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멀티를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의도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크 의도를 안다면 테라는 미사일 터렛으로 방어한다기보다는 사실 아카데미를 빨리 올리거든요. 지금의 미사일 터렛은 그냥 셔틀은 셔틀인데 리버의 어떤 그 움직임을 더 부담스러워하는 거지 다크로 예상했다면 사실 아카데미를 지어야 됩니다. 근데 예. 다크를 몰라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링 베일로 미사일 터렛을 가려가지고 상대방이 미사일 터렛을 강제 공격하지 못하도록 예, 만드는 플랜이 지금 매우 좋아요. 자, 다템 두 개 채웠어. 화면상 두 개 채웠어요. 근데 단순히 컴셋이 없고 컴셋 스테이션이 없는 가운데 미사일 터렛만으로는 다크를 막기가 좀 힘겨울 수 있거든요. 네. 자, 아무튼 두 개 정도의 다템이 탄 상태로 자, 빠르게 넘어가죠. 예, 방어 변동은 있어요. 예, 저 미사일 터렛은 김태경 선수가 자신의 의지로 제거할 수가 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자, 일단 노출됐습니다. 아래쪽도 다 보여, 다 보여요. 근데 문제는 다템 하나 죽었죠. 네, 문제는 이렇게까지 멀티를 좀 지르게 따라가면서 다크를 썼는데 저 다크로 별피해 못 주면 테란 분위기 너무 좋아집니다. 네, 어쨌든 진영 선수가 김태경 선수의 플레이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예측을 안 했더라도 어쨌건 그야말로 진영 선수가 진짜 미사일 터렛을 통해서 보험을 제대로 늘어놨어요. 아주.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네, 아카데미를 빨리 올려야 됩니다. 다템 하나 때문에 병력 4 죽었고요. 그런 가운데 정면 쪽 한번 준비를 해보죠. 네. 자, 김태경. 그러니까 지금 다크드랍이 썩 큰 효과를 못 봤기 때문에 지금 김태경 선수는 더 큰 피해를 네. 줘야 되겠다는 그렇죠. 압박이 그렇죠.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데 만 좀 상했어요. 네. 검체 스테이션이 늦은 약점을 이용해갖고 터렛 하나를 갖다가 들고 피해를 보고 제거를 하고요. 네. 네. 그런 가운데 다템 누리가 더 최대한 검색 못 찍게 하면 네. 피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크를 예상을 못하면 미사일 터렛 막는 거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네. 있습니다. 결국 검색 못 쳤다. 터렛 못 쳤어요. 아카데미는 짓고 있나요 지금? 네. 자, 드라고나우드 희생을 무릅쓰고 들어간 거 전부 다 한 번 아웃에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이 정도 피해를 계속 준다면 멀티가 늦은 걸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죠. 네. 보상받고도 남았죠. 지금 또 그 SCV로 미사일 터렛 짓는 SCV를 감싸면서 좀 버텨보려고 한 거를 1.4를 계속 컨트롤을 해줘가지고 SCV도 네. 빼잡았거든요. 지금 두 그 아템이 네. 본진 드랍은 사실 실패였거든요. 하지만 이 앞마당 쪽의 타격은 성공을 했습니다. 김태근 네. 선수 자, 과감하게 드라군을 일단 포 맞으라고 던지면서 밀어버렸어요. 터렛께서요. 선수가 확실히 빈틈을 찾아서 찌르는 플레이가 아주 일품이에요. 네. 예. 자, 그리고 셔틀 작전 또 안 끝났습니다. 계속돼요. 그리고 이 앞마당 언덕 쪽에 그 미사일 터렛 하나 이렇게 덜렁 있는 것도 나름 조심해. 야, 저. 네. 근데 이러면서도 앞마당 쪽에 프로브 예, 이게 약간 늦었는데 그래도 김태우 선수가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태형 선수가 계속적으로 이제 빈틈을 한번 노려보는 건데 그렇다고 진영 선수가 암울한 건 아니거든요. 네, 끊임없이 계속 치고 있어 지금까지는요. 김태경 후속 변경까지 오거든요. 합치면 또 자, 어떤 식의 작전을 또 구사를 할지. 자, 이제는 컴센트 고출비가 될 겁니다. 네. 됐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스캔이 컴센 스테이션에 달렸기 때문에 네. 이제는 다크 템플러 효과를 보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데도 이제 계속적으로 견제를 해주는 게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시간을 확보를 못했다고 김태경 선수가 판단을 하는 거죠. 야, 컴센 스캔 딱 있으니까 바로 또 태워요. 예, 예, 예. 김태경 선수가 좀 심리적으로도 진영 선수를 지금 많이 괴롭혀주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진영 선수는 잘하는 테란일수록 예, 토스전 강력한 테란일수록 이럴 때 직접적인 피해만 많이 입지 않으면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하고 있어요. 네. 예. 자, 그러는 가운데 또 김태경은 8시 확장을 가져가거든요. 네. 적의 도로에 착하면 감당 못합니다. 지금 여전히 김태경 선수가 불안한 측면이 있어요. 어쨌든 진영 선수 막아냈고 네. 네, SCV를 제때 빼내면서 자원 채취에 방해는 받았지만은 SCV에 큰 타격 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 벌 수 있는 요소가 김태경 선수에게 딱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치고 나오는 벌처 탱크로 진격하게 되면은 아직 김태경 선수 시간이 좀 더 필요한데 김태형 선수가 시간이 많지 않아요 지금. 네. 그리고 김태형 선수 쪽으로 가는 진영선의 벌처 아무튼 맵을 던져서 잘 파악해야 됩니다. 김태형이 8치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죠. 똑같이어서는 또 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완전히 예, 다른 방향으로 또 분석할 수가 있는 건데 저렇게 계속해서 견제를 해주는 게 진영 선수 참 네. 괴롭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김태경이 좀 급하긴 급한가 보다. 급하죠. 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상태에서 저 적어도 1분 정도는 끌어줘야 되거든요. 1분 정도 끌어줘야 발업질러 확보하고 이제 치고 나오는 병력을 센터 쪽에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진영 선수는 발업질러 확보하기 전에 이제 치고 나와야 됩니다. 네. 야, 못 들어갔어요. 예. 8시가 있는 것은 봤습니다. 나오죠, 나오죠, 진영 선수. 진영 선수 일단 벌처만 나오고 있는데 드라곤은 곳곳에 같이 나와요. 데크 있죠, 데크 네. 있죠.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김태경 선수가 그렇게 다크 템플러를 그렇죠. 계속적으로 네. 쓴 거예요. 자, 이제 마인 데미지도 지금 예상할 수가 없고 마인 데미지. 아,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좋거든요. 제대로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으로 할지 탱크 투자 최대한 줄여주러 네. 가겠죠. 발업 질러 전 타이밍이기 때문에 타이밍 좋아요, 진영 네. 선수. 자, 일단 아, 김태형 선수도 자신 안 맞았죠. 병력들 지켜놓고 있던 이게 다예요. 네, 정말 잘 참은 거죠, 진영수. 정말 잘 참았고, 그리고 본진 쪽에서 계속 탑템 내렸다 태웠다 내렸다 태웠다 하면서 컴셋 쓰게 만드는 거는 네. 상대 못 나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야. 최대한 컴셋을 안 쓰고 버틴 게 이런 진격을 네. 가능하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30분, 네. 아, 30초만 더 늦게 나왔어도 김태형 선수가 발업질러 확보할 수 있었는데. 자, 마인드! 야, 마인드 대박! 네. 자, 마인드! 나한테 탱크스타로 뛰어만 줄어들게 줄어들게 예비대가 더 와야 돼요 진영수도요. 아, 그래도 예. 김태경 선수도 쓸데없는 움직임이 별로 없는 게 참 눈에 띕니다. 아, 지금 아, 나왔죠 나왔죠. 예. 네, 발업이 아직 안 이제 됐어요. 예. 자, 탱크만 잡아주면은 야 벌처스가 예. 별로 없거든요. 진영 선수 속 타거든요. 예, 예 여기서 만약 진격 속도가 지어지면서 지금 시간을 벌었어요 김태경이. 한 타이밍 막아내면 이제부터는 프로토스의 분위기가 좋아지는 예. 겁니다. 정말 좋은 타이밍 딱 잡고 그전까지 꾹 참고 한 번에 빵 터뜨린 진영수도 이야 대단하구나 싶은 이런 느낌의 경기를 해주는 건데 김태경 선수가 탱크 숫자하고 드래곤 숫자하고 비슷비슷한 상황에서 드래곤 무빙하려고 그러다가 손해만 보기가 십상이거든요. 네. 탱크가 상황에 네. 투입되는데 최소한의 움직임만을 통해서 정말 전투를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은 이제 근데 이거 들어가는 게 만약에 실패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은 센터 쪽이 집중하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네. 여기에 그냥 벌쩍 각개격팔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센터 쪽이 자리 잡고 차근차근 전진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은. 자, 벌처의 움직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진영도. 자, 일단 진격 속도가 늦었기 때문에 상대편의 발업질러 더하니까 병력이 나온대요. 오히려 적거든요. 이렇게 네. 병력 흘리는 게, 예, 아깝습니다, 진영 선수. 예, 이렇게 되면은, 김태경 선수 7시 지역 멀티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최대의 위기 한 번을 넘기고 김태경이 이제 경기 어느 정도 역전했다고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자, 물론 진영수가 5시에 확장 느리라 가져가고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저 센터 쪽에 마인을 5쪽으로 제거하기 전에 여기 자리 잡아야 돼요. 네. 진영수 한 번 더 내주면 기회 없습니다. 네. 그 한 타이밍이 넘기기가 너무 힘들고 무서워서 그렇지 그 한 타이밍만 넘기면 네, 도박적으로 멀티 가져간 토스가 좋은 겁니다. 네. 아, 못 넘길 줄 알았습니다만 중앙 쪽에서 싸우면서 시간을 벌었어요. 그리고 자, 중앙 전장을 좀 정리하고 있죠. 아, 이렇게 흘리면 안 돼요 지금. 네. 탱크 한 개가 아깝거든요. 김태경 선수가 정말로 침착한 선수네요. 네. 네. 진영수는 물량이 아직이고 김태경 나름대로 갖춰 네. 대량 탱크 체제가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그 위기를 넘기 김태경 선수. 아, 바로 들어가요. 네. 바로 들어가요. 아, 벌처가 떨어져 있었던 게 지금 치명적입니다. 네. 지금 탱크가 진로 타고 싸우면 안 되죠. 탱크만 되고 있는데 벌처는 힘을 못 써요. 아, 진로 아직 너무 많아요. 탱크 거의 다 전멸이죠. 지금은 진영 선수는 네, 컨트롤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벌처들이 탱크 달라붙는 진로를 잘 때려주고 탱크는 멀리 쏘고 잘 했는데 양에서 이걸 했는데 네, 양에서 너무 네, 벌처가 나가 있었던 게 지금 치명적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기회는 진영 선수에게 없습니다. 네, 예비대가 더 오거든요. 드라곤한 대여섯 개 더 오는 아 거기에 자 깔끔한 마무리까지 네. 가능하죠? 캐리어죠 뭐 네. 저거는
아, 요새 이만하더라고는. 네, 근데 그, 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캐리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김태경 선수라면, 아, 스카웃 뽑을지도 모르겠다. 아, 그렇죠. 어, 이런 생각 들어요. 그렇죠. 리콘의 모습은 화면상 저는 못 봤습니다. 자, 이거는 경기 유례 끌어가고 있고, 다 해줬습니다만, 지금 뭐, 데미지 크게 죽였다는 예, 거예요. 스카웃까지 보여주면 정말 심리적으로 확실히 안방 줄 수 있죠. 네, 이웃들에게 얘기했던 그 스카웃, 누구든지 대단한 예. 스카웃 보면 이거 좋을 거 없어요. 다스력으로. 네, 다섯시 쪽의 멀티는 이미 노출됐고, 아, 의미 없고요. 제압하러 가네요. 셔틀이 봤어요. 네, 네, 김태경 선수의 도발도 도발이었습니다만, 예, 네, 그거 떠나서도 이기면 승률 1위가 되는 이런 면, 에다가, 김태경 선수! 스카웃! 아, 스카웃 나왔어요! 예, 예. 아, 김태경 선수는 정말, 정말 게임을 즐기는 거예요, 진짜. 네. 예, 진짜 장난꾸러기네요, 이 선수. 그럼요. 여러 군데 확장기들 지금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중앙 힘싸움이 자신에게 되면 스카웃까지 가는 건 전략적으로 필요한 루이샤 안 해요, 지금요. 네, 지금 5시 멀티를 지켜도 어떻게 될지 네. 모르는데, 지금. 뭐 여기는 못 지키고요. 네, 그 이 스파키즈의 이승훈 선수가 악동 이미지를 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악동 이미지와는 또 조금 달리 정말 개구쟁이 같은 네. 네, 이런 이미지가 또 있죠 이 선수. 아, 첫 타이밍 진출 때 좀 차근차근 올라갔어야 되는데 아 지영 선수 안타깝습니다. 드라고 손차가 워낙 많아요. 네, 프리피콘을 지키는 졌습니다만 이거 혹시 진짜 김태경 선수 스카웃 이동 속도 업그레이드 뭐 시야 업그레이드 이런 거 가지고는 아니겠죠. 아, 뭐 잡아오는데 충분히 뭐 여유 있게 쏘겠습니다. 큰 면에서 네. 확장기지 밀었던 앞마를 자격을 줬거든요. 은퇴한 네, 하늘의 왕제 스카웃 이제 보여줄 때 됐어요. 네, 벌써 네, 뭐 네. 거의 제대로 전성기도 한번 맞아보지 못한 스카웃인데 네. 아 요즘 김태경을 통해서 심리전에 쓰이고 있어요. 예, 네, 정말 근데 너무 큰 데미지 주려고 모았다가 하다가는 예, 그 전에 지지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보여주지 않겠다는 겁니까? 벌쳐 나온 아 이제 봤어요? 예, 봤죠? 예. 야, 그 예, 저 플리피콘 지어놓은 게 진짜 예, 스카웃 소감 끝은 끝났습니다. 예. 자, 중앙병력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아 상대편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을 그러니까 보였으니까 김태경 선수는 상대에게 항상 이런 부담을 주는 거예요. 나한테 지지 마. 예, 나한테 지면 안 돼요. 또 덩침팀까지. 야, 이거는 지금 진영 선수 심리적 타격이가 장난 아닌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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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선수가 김태경 선수에게 그 캐스퍼컵에서의 1패까지 갖고 현재 2전 2패를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3전 3패가 되면서 네, 스카웃을 통한 네, 어떤 이 심리적인 타격까지 있게 되면 이거 이 예. 네, 스카웃 죽도 안 하나요? 네, 그렇게 싸우는 분들 다 모으고 지금 나가는 겁니다. 마인드를 네. 적고 지금 본도 에러시에요, 본도에. 지금 들어가야 돼 앞바닥까지. 야, 아직 소금 지대공이 네. 문제는 지대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소금은 안 될 거예요, 스카웃이. 네, 그래도 지대공... 이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진영 선수 기분이 확 상하죠. 네. 동요하고 있어요. 네. 네, 몸이 동요해요. 아, 네. 이거 두두두두두두 이거 이게 시체 발로 따발총이라고 하는 건데. 저것 때문에 골리앗 뽑기도 뭐하고. 자, 아무도 여기까지 왔으면, 경기 안 끝났다, 신영 선수. 아, 이거. 최소한 데미지. 아래쪽을 정리하고 이거. 데미지 큽니다. 네. 아, 그런데 그나마. 사일리스터! 상속단 모라이 사일리스터! 와, 이거 스카웃 이렇게 많이 뽑았네요. 네, 저 6개를 뽑았어요. 예, 네, 여태까지 본 공식전에서 최고 많은 스카웃을 네. 알려주기도 하고요. 야, 스카웃이. 네, 그동안 브루드워 출시 이후에 울분을 오늘 경기에 다 풀어내네요. 그동안은 또 총보다 네. 지금 스타리그 네. 제가 준비한 이후 총보다 훨씬 더 많은 총을 쏘고 네. 있어요. 인고의 세월입니다, 스카웃. 네, 다시는 안 나올지도 몰라요. 자, 스타트. 아, 김태경 선수가 은퇴하지 않는 이상 아, 그렇군요, 종종 볼 것 네. 같습니다, 제목이. 아, 자, 아무튼 진영 선수 이미 중앙병력은 거의 개멸이 됐고요. 본진자원 떨어졌고 안바른 소대원들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예, 물론 뭐 드래곤이 받쳐주고 있긴 합니다만 골리앗들이 쏘는데도 그냥 스카웃이 네, 스카웃이 않아요. 네, 스카웃이 또 은근히 또 맷집이 좋아요. 아, 그렇죠. 비싼데 예. 비싼데 맷집 마저 안 좋은 상황이 거기서 예. 바텀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 아, 이거 아, 양 선수들 뭐 8경 진출 여부와는 상관없는 대결이었습니다만 자존심을 벌거 펼친 대결. 아, 김태경 선수 확실하게 아니 경기적으로 심리적으로 눌렀어요. 야, 김태경 선수 진짜 참. 야, 근데 그 이상하게 또 김태경 선수가 이런 플레이가 별로 밉지가 않아요. 네. 아무튼 뭐 그 경기 중에 그리고 박근혜 김태경 선수 계속되는 교전을 통해서 뭐 한참 뭐 들어갈 거 안 들어가면서 뭐 자원 모음 뭐 이런 것도 아니었군요. 계속 뭔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참 이렇게 되면 진영 선수 그나마 8강이 확정된 상황이니 만정이지.
이렇게 되면 진영 선수는 속으로 칼을 더 갈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경 선수가 어떻게 생각하면 해설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운 선수거든요. 앞으로 네, 앞으로 한 3년, 5년 정도는 우려먹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관계, 스토리 하나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예. 김태경의 스카웃법든 뭐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만큼의 장면을 만들어냈던 그런 김태경이었고요. 김태경 3승으로 깔끔하게 전승을 16강에 거두면서 8강에 조 1위로 진출합니다.